야, 이거 너무 편해 보인다. 투, 야, 그냥 쉽게 쉽게 차니까. 아, 그런 데랑 한번 연습 경기하는 거 보고 싶어. 스페인 같은데. 아, 얘네는 좀안 봤으면 좋겠어. 너무 못하는 것 같아. 좀이 월드컵 준비할 때 재평가전 좀센 애들 불러서 그런 애들이랑 부딪혀야지 나중에 본선에 성적이 좋다고. 지금 일본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지금 일본이랑 하면 안 하지. 한일전을 지금 잡았다가. 네, 북중미 월드컵 3차에서 이제 시작합니다. 시작하니까, 오케이. 쿠웨이트 원정하고 이번 원정 두 경기야. 그렇지? 이번 2연전을 잘 끝내면 거의 이제 저기 북중미 간 거야. 한 거라고, 가 있다고. 나도 갈 거니. 거의 가는 거 아니지? 간 거야. 이거. 갈 거라고 그래서? 광고가 좀. 야, 있어! 오! 오! 오세요! 누가? 사오리! 오, 야, 오세훈이 갔다 박네, 야, 그냥. 야, 원톱들은, 요즘 원톱들은 너무 좋다, 지금. 너무 잘 야, 골 중에 저런 거 오랜만에 본다? 야. 와, 항인범이야? 와, 나이스 킥. 인범아! 잘 있냐? 페널트. 야, 쿠웨이트. 근데 쿠웨이트는 그나마 좀 괜찮아. 네, 할만해? 석유가 있으니까. 석유가 있는 나라라. 경제가 괜찮아. 석유가 있는 나라라 애들이 원정 경기 치고는 팔레스타인 이런 데보다 훨씬 낫지. 아니, 경기가 좋아, 지금. 좋다니까, 여기는. 편하다, 그치. 오랜만에 이 편안함. 요. 왜 이렇게 좀. 그치, 그냥 뭐, 쟤네 말이야. 중학생이 하는 거. 내가리가 없는데. 쟤 대충 하는 거 같은데? 중동 원정도 옛날 같지 않아. 그렇지. 내가리가 진짜 없다, 애들이. 아, 쟤 1층도 없네. 잠들이 괜찮다. 너무 좋잖아. 우리가 지금 잔디 얘기할 때냐? 쟤 대표팀 맞아? 야, 이거 너무 편해 보인다. 투, 야, 그냥 쉽게 쉽게 차니까. 아, 그런 데랑 한번 연습 경기 하는 거 보고 싶어. 스페인 같은데. 아, 얘네는 좀안 봤으면 좋겠어. 쿠웨이트 이런 애들 있지. 너무 못하는 것 같아. 할 거는 해야 되니까. 예선해야지. 아까 그거 빨리 하고. 좀이 월드컵 준비할 때 진짜 막 그런. 평가전 있잖아, 진짜 평가전. 좀센 애들 불러서 욕도 먹고 그런 애들이랑 부딪혀야지 나중에 본선에 성적이 좋다고. 지금 일본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재밌을 거야. 지금 일본이랑 하면 안 하지. 한일전을 지금 잡았다가 일본이랑 하면 우리가 저렇게 지금 얘네처럼 이렇게 완벽 완사이드 잡고 못할 거야. 못하지. 손흥민. 안 찍어? 안 찍어? 오케이! 뭐야, 흥미 다르다, 잉? 흥미 다르다. 뭐, 뭐, 페널티킥 맞잖아, 임마. 그래. 와, 흥미 골 넣으면 그거 아니야? 기록? 썰렁베리! VR 있어? 있지. 있어? 있었잖아, 이거. 3차부터 있다고 그랬어. 2차까지 없었거든. 빨리 좀 VR 보기 전에 차버려, 그냥. 오케이, 오, 페널티 됐네. 나이차! 50골! 손흥민 이걸로 했습니다. 이걸로 그냥 편안하게, 그냥. 예전에는 동남아 팀이랑 그런 8대왕 막 7대왕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? 그치. 손흥민 지금 50골 지금 대단하긴 하죠. 대단하지. 선홍이 형이나 차감독님 진짜 대단하지만 그때는 이제 몰아치기 경기가 있어. 내 골씩 넣는 뭐 이런 게 있고. 요즘은 중동 이 동남아도 올라오니까 그렇게 몰아치기 경기가 많이 없는데도 대단한 거지. 2000년도에 동대운동에서 경기하면 8대형, 9대형, 11대형 이렇게 나가고 동대운동장에서 선수 A매치 처음에 4월 달에 떴을 때 보면 8대형, 뭐 11대형 이렇게 나 A매치도 미얀마잖아. 그때 흥민이면 100골 넣었지. 아니 그때 당시였으면 이 정도 페이스면 골 많이 넣지. 아, 야, 봐봐, 야, 봐봐, 경기 괜찮지? 괜찮다, 뭐. 그러니까 이런 원정은, 야, 이런 원정은 갈만한 거야. 그런데 원정 가도 편하다고. 밥도 괜찮고, 그러면은. 요리사 가겠지만 밥도 괜찮단 말이야. 그냥 호텔도 좋고 하니까 얼마 편해. 몇 개 시킨 거야? 세 마리. 세 마리? 아, 대답적이네. 확실히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이렇게 좀 불안할 때 협회가 불안하게 하면 더 잘 뭉치는 것 같아. 그렇지. 참 착한 아이들이다. 멋있다. 뭐 이 새끼야 이번 나 뭐라는 거? 축구하다가 저 당연히 축구하면 저런 거지. 저기 뭐 파울이라고. 야, 병주가 없으니까 현우 얘기를 안 하는구나. 근데 워낙 못해 얘네가. 그렇지. 안 나왔어 조용히. 야, 옛날에는 쿠웨이트를 힘이라도 좋았거든. 심판도 잘 봐줬거든. 근데 그런 것도 없어. 갖고 논다. 아우. 정말 킥은 좀 약하다, 확실히. 이게 무슨 축구야? 왜 이렇게 못해, 쿠웨이트?
야, 근데 투샷이 나하고 을룡이 형 있잖아. 너무 다르다. 응? 아, 이거, 와! 아, 근데 헤딩이 들어가는 폭발력이 완전 달라. 봐봐. 그러니까 헤딩에 지금 자신감이 있어. 재성이가. 원래 재성이 같은 사람이 헤딩은 못 하는데. 평생 헤딩 지금 다 하고 있을걸? 아, 헤딩을 주로 하던 사람이 아닐 거야. 그치? 발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. 솔직히 좀, 쿠웨이트가 왜 3무 2패하는지 알겠다. 그치? 너무 약하다. 뭐야? 의욕이 없는데 쿠웨이트는. 왜 그럴까? 진짜로? 그때도 이렇게 A 매치를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나? 근데 오늘은 뭐 편하다, 솔직히. 그치? 야야야야야, 뭘 누워? 야, 뭐야, 레드카드 봐? 어. 이게 근데 뭐냐면 아까 첫 장면 보니까 밟다가 이렇게 좀 뺐어 또.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, 그치,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미끄러진 거 아니야? 그런 네. 느낌으로 본 거야. 미끄러진 거 아니야? 어. 이게 누르지 않았다고. 그치, 그냥 가. 어. 그치, 운이 좋았어. 왜냐면 밟아갖고 눌러야 돼. 근데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빠졌어. 역시 5급 심판.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돌리게 된다니까. 이러면 경기가 이게 비딩비딩하게 안 가니까.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져. 10분 지나면 우리도 그냥 안 다쳤으면 좋겠다. 와, 씨! 와! 아니, 난 이거랑 똑같아. 그러니까 못하면 똑같아진다니까. 지네가 똑같아져. 아, 또 몇번 뺏기다 보니까 이게 뜨고 먹는다. 그치, 한 10분 동안 뚜뚜뚜뚜 하다가 이제 한 방에 간다니까. 이제 얘 중동은 이게 또 짜이 난다고. 이제 좀 시끄럽지. 이제 시끄럽지. 그래, 집중하려잖아, 민재가.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. 참. 진짜 못하는 팀이 갑자기 이상한 골 넣고 갑자기 달라지는 이게 중동. 아. 이동 컨트롤을 하잖아. 얘네가 지금 자신 있다는 거야. 앞에 두고 앞으로 툭 치잖아. 진짜 미칠 것 같아. 2대1이면 저도 재밌어야 되거든? 이거 왜 이러지? 아, 내가 아이콘 매치를 봐서 그런가? 큰 경기를 하고 와서 그런가? 됐다. 야. 너희들, 준아야, 뭐 하는 거야? 다시 와라! 다시요! 유! 기가 막힌 움직임! 와. 와. 야, 아니, 뭐. 저거를. 아, 좋다니까, 쟤. 배준은 좋아.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저거 접어서 또, 와. 작품이다, 작품이야. 공격 움직여야 돼. 어우, 다행이다. 어, 준호, 좋았어. 이야, 저 사이. 야, 근데 딱 접어서. 아, 와. 툭 접어놓으니 탁 떨어지네.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히게. 어. 형규도 지금 들어가면 이제 하나 넣으면 되겠다. 그렇지. 얘도 이제 미쳐가지, 그치? 내려. 오! 어이씨. 형규야. 오. 잘했어. 좋았어. 아니, 왜냐면 쟤도 이제 우리 당황성골 먹으면 쟤도 미쳐가는 거야. 와. 잘 때렸어. 깔기만 했으면은. 되게 좋아졌네. 팀 빼고 딱 찰 때 임팩트가 좋아졌어. 야. 분위기 갖고 있네. 돼. 좋아. 됐어. 때려. 가이! 아. 덜 감겼네. 주민, 와. 만화축구 하고 있어. 중앙에서 2대1을 몇 번을 받는 거야. 와. 아니 근데 또 느낌이 좀 이상해. 왜냐면 리드 바꾸면 집중이 떨어질 수가 있어. 패스 리더가 바뀐 거니까 적응하는 시간 필요한데 이때 조심해야지. 어? 어우, 내가 뭐라. 와. 이거 보라,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. 이 차례 축구가 신기해. 네? 예? 오케이, 끝났습니다. 오케이. 3대 1로. 일단은 우리가 거의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. 원정이니까 이겼으면 됐다.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팀하고 했을 때는 연습 경기처럼 좀 편안하게 경기를 했어야 됐는데 좀 쫄린 상황들이 몇 개 나오는 거 보니까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다음 경기 때 안 나올 수 있도록. 멍 때리면은 같이 멍 때려지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를 딱 보면 잘했을 때는 뭘 하냐면 패스가 빨라. 그리고 줄 데가 많고. 우리가 좀 말려 들어갈 때는 일단 되게 외로워.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듣고 일단은 선수 축하하고 좀 2대1까지 따라붙는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배준호가 또 황인범 패스 받아서 멋진 골 넣어갖고 4승1무니까 축하하고 일단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게끔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화이팅 화이팅! 한국 축구 화이팅! 미쳤어.